숀의 웨이백홈 기타 한 대로 진짜 멋있게 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쉬운데 있어 보이는 주법부터 있어 보이는데 진짜 있는 주법까지 총 5가지 주법을 배우게 되실 거고요. 초보분들은 쉬운 주법부터 차근차근 연주하시고 나중 하시는 분들은 쉬운 주법 보고 영상만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한 건 아닌지 처음부터 한번 다시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의 메인 리듬과 멜로디 라인을 핑거 스타일로 배워서 인트로, 간주, 아우트로를 멋지게 사용하는 데까지는 목표로 이 곡을 누구보다 멋지게 연주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A파트부터 제가 먼저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포는 3카포입니다.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A파트는 쉬운데 있어 보이는 주법하고 16비트 바운스 주법으로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고 알려드릴게요. 1, 2, 3, 4. 멈춘 시간 속 잠든 널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쉬운데 있어 보이는 주법 첫 번째 마디 E 마이너 코드 중지 손가락 2번 프렛 5번 줄 약지 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 누르시고요. 오른손 줄 튕기는 순서 6, 4, 3, 1을 당기고 찹! 찹 소리는 여기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엄지 손가락에서 나는 게 이상적인 소리가 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엄지로 살짝 가볍게 그리고 이 모션에서 나오는 만큼만 이 검지, 중지, 약지, 이 손등 부분도 살짝 닿는 걸로 하세요. 자, E 마이너 6, 4, 3, 2 찹. 자, C 코드 검지 손가락으로 1번 프릿 2번 줄,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릿 4번 줄, 약지 손가락 3번 프릿 5번 줄입니다. 오른손 5, 4, 3, 2 찹. 코드 잡았을 때 손가락들이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이거 안 지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평생 초보됩니다. 자, D7 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릿 2번 줄, 중지 2번 프릿 3번 줄, 약지 2번 프릿 1번 줄 누르시고요. 3개 줄 튕기는 순서 4, 3, 1, 찹. G코드 약지손가락으로 3번 프릿 6번 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모든 코드 잡았을 때 손가락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G코드를 잡았는데 새끼 이렇게 있다 막 검지 이렇게 펴져 있으면요, 여기에 날아가던 새도 앉을 수 있고 여러분들 되게 위험해지니까 편하게 엄지 말아주면서 이렇게 예쁜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자, G코드 오른손 6, 4, 3, 2. 자, 이렇게 반복합니다. 1, 2, 3, 4. 멈춘 시간 속 잠든 널 찾아가.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G와 F샵은 G코드에서 6번 줄을 한번 땡기고요. 약지 떼면서 중지를 얼른 6번 줄을 올려서 2번 프렛 6번을 누르고 6번 한번 튕기고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마디인 E마이너로 넘어가서 하던 걸 하시면 됩니다. 다시 멈춘 시간 속 잠든 널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이렇게 코드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걸 패싱 노트라고 해요.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여친 걸 결국 자, 이제 두 번째 주법. 멈춘 시간 속 잠든 널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여친걸 결국 긴 여행을 끝내 이제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빨간색 G#샵 패싱노트는 똑같이 하는 거고요. 자, E 마이너부터 쉬운데 있어 보이는 주법에서 했던 줄 당기는 것들을 한 번에 당기는 게 아니라 총 3개로 나눠서 당겨요. 하나, 둘, 셋, 찹. 그래서 E 마이너는 6번, 4번, 3번, 2번, 찹. 자, C는 5번, 4번, 3번, 2번, 찹. D7은 4번, 3번, 1번, 2번, 찹. G는 6번, 4번, 3번, 2번, 찹. 이거를 바운스 리듬에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A 파트가 끝나면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백 이어서 인트로 파트이자 이 노래 메인 멜로디를 핑거 스타일로 연주를 한번 합니다. 자, 이렇게 핑거 스타일로 연주를 한번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어려우니까 영상 뒤편에서 알려드리는 거로 하고요. 일단 인트로 파트는 기존의 코드 진행을 똑같이 한번 멜로디를 내 머리 마음속에 심으면서 이렇게 쉬운 주법을 하시거나 16비트 바운스 주법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A파트 다음에 인트로 연주를 코드 진행을 한번 하시거나 핑거 스타일로 연주로 하셨다면 바로 B파트 넘어갑니다. 자, 그럼 B파트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힘껏 달려도 다시 열린 서랍바트 하늘로 높이 달린 너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니까 숨없이 떠난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네가 부딪혀 자, 여기까지 B파트고요. 사용된 주법은 자, 오른손 스트로크예요. E 마이너 잡고 다운, 업 찹. 자, 다운, 업 찹.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기어차, 저기어차 주법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오른손 카운트 다 하셔야 돼요. 즉, 이렇게 멈춰 있는 시간에도 내 손은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오른손이 카운트가 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B파트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패싱 노트를 넣을 때는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자, B파트는 팝뮤트를 넣어서 연주하시면은 조금 적당히 멋진 게 아니라 완전히 멋있게 연주가 됩니다. 자, 그렇게 B파트가 끝나고 그만 A파트가 또 반복이 되죠.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제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백홈. 자, 그리고 다시 핑거 스타일 혹은 코드 진행으로 인트로 파트 한번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인트로 파트가 다시 끝나면 B2 파트로 이어져서 조용히 잠든 방을 열어 기억을 꺼내들어 부서진 시간 위에서 나는 너를 차올라 길가는 맘속에 널 가진 채 살아 그만. 자 이렇게 다시 B2를 했으면 A파트로 가서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가 막아도 결국 널 놓친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자 이제 C파트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주법만 잘 바꿔주면은 정말 멋있게 연주할 수 있으니까 주법을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1, 2, 세상을